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1월 달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그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과 또 같이 기록에 남기는 책을 발간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양평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평의 지평면이라는 곳에 또 곡수리에 있는 그런 작은 학교예요. 학교는 학생이 유치원 포함해서 49명이고요. 선생님과 교직원 같이 해서 26명입니다. 한 명당 두 명이 아주 내실 있는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저도 곡수초를 몰랐다가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 만나는 선생님마다 저한테 복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탄탄하게 너무 훌륭하신 분이 많으시고 또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다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또다 무료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정말 많은데 천문대도 있고 아이들 밤에 별도 보고 그리고 급식도 별도로 해주고 체육관도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이 놀이를 할수 있는 학교 숲에 숲속 놀이터도 있고 또그 양평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행복하고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꿈의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교실에 아이들이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는 광명에 있었는데 거기는 한 반에 많게는 28명, 막 20명 이하로 학급이 편성했으면 정말 좋겠어요가 이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곡수초의 어머니 한 반에 과밀학급이나 급은 9명.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9명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은 5명이었어요. 근데 1학년이 9명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과밀학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교실이 정말 남다릅니다. 교실에 소파도 있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그 찜질방도 아이들이 이제 엉뜻 찜질방에 놀러 오세요. 각 교실마다 아주 다양하게 한 교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특색 있게 자동차 레일로 교실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교실을 많이 꾸밉니다. 그래서 놀러 오셔서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서울에서 키웠고 여기에 올 때까지는 저도 큰 학교에 주로 많이 있어서 이렇게 육학급에서 이러한 활동이 있는지조차도 원래는 육학급 있는 학교는 봤는데 이 곡수초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작은 학교 애들도 별로 없는데 교사와 직원이 26명이래요. 그러면 이거 세금이 이제 무슨 세금을 이렇게 학교 시골에 이렇게 몽땅 이렇게 세금이 들어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학교가 그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와 보면서 우리 학교의 학생이 우리 그 선생님과 학생 그 수가 아니라 저희 학교와 관련된 온 마을이 함께 학생이자 교사이자 지원자가 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이 함께 활성화가 되고 마을이 함께해서 항상 의논하고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그래서 학교를 항상 주목하게 보이셔서 이게 시골 학교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갈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평에 있지만 저희 양평에도 그 아파트 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시듯이 양평역, 용문역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개발이 막 허가가 되면서 이제 개발을 하니까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 계신 이제 서울 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시면 되게 좋은데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외곽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중심의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도 벌써 이제 두 명이 전학을 그 중심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지역에 그 외곽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돼서
오히려 그 공동화 현상처럼 쭉쭉 이제 외곽에서 양평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되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학분 조정도 막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계속 다니고 싶어요 하면서도 이제 전학 가는 아이들도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뭐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저같이 고민했던 분들은 와서 그 계속 접해보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시골에서, 저희 동네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서 학교에서 학원에 있는 걸다 해줘요. 수학, 영어도 원어민 선생님이 계셔서 다 해주시고, 방과 후로 다 무료인데 피아노도 마스터해주고 바이올린 수업도 해주고요, 발레도 가르치고 밴드도 가르치고 드럼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뭐다 배우고, 저희가 천문대까지 있거든요. 그런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학원은 없지만 학원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다 해주고요. 또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오히려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학교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렇게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는 나사에서 주최하는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금상 받은 아이가 저희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회도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저도 저희 아이를 여기서 키웠을 걸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교감 선생님도 파주 분이신데 2년만 있다가 이제 가야지 했는데 5년까지 계속 계시고,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여기서 정말 키웠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교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는 교직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교사이신 분들도 아이는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고, 뭐 계속 계속 너무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학급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모 아니면 도다. 그래서 친하면 정말 좋은데 이 아이들이 계속 6학년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가족과 같은 학교예요.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학교폭력이나 왕따나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우려하셔서 작은 학급보단 좀큰데 보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큰 학교도 보고 작은 학교도 보고 했는데, 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지만, 뭐 28명 중에 1명, 2명, 3명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히 다 하기에는 작은 학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학급에 계속 가지만 아이 한명한명한 명이 한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하고 같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학교폭력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혹시라도 어려운 아이가 있다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그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아이의 안전망을 생각하고, 그게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